이번 시간에는 폴리곤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폴리곤 오브젝트를 추가하려면 이쪽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폴리곤 프리모티브,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러 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기 점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갖고 메뉴를 이렇게 떼어내 갖고 스피어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실린더 추가할 수도 있고, 토러스 추가할 수도 있고, 더블클릭 누르면 이렇게 계속 XYZ축의 0점에 위치해 오브젝트들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얘는 닫아주겠습니다. 이쪽 폴리 모델링 쪽으로 와갖고 원하는 오브젝트들 이렇게 클릭해서 또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딜리트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갖고 뭐 큐브라든지 또는 빈 공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뭐 기어 같은 이러한 오브젝트들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는데, 이쪽 크리에이터로 와갖고 폴리곤 프리모티브 얘를 잠깐 떼어내 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피어 선택할 수 있고, 그 옆에 또 작은 사각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를 이용해 갖고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옵션을 설정해 갖고 폴리곤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모두 대화 상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스피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피어를 추가하면 다음 같은 크기로 스피어가 만들어진대, 여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대화 상자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레디어스가 1이고 디비전이 20개, 양쪽으로 면을 20개씩 나눠준 상태인데, 다음 레디어스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수치를 입력해도 됩니다. 2로 하고, 네, 디비전은 한10 정도. 여기도 1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주면은 이와 같은 세팅으로 스피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옵션을 변경해서 또 어플라이를 해갖고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이 세팅 값으로 스피어가 만들어지고 이 대화 상자가 닫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크리에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크기도 다르고 이 면이 나눠진 개수도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다시 또 스피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를 좀 옮겨주고 빈 공간 클릭하고 스피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피어를 클릭하니까 이번엔 여기 처음에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대화 상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옵션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특정 명령을 클릭해주면 우측 대화 상자에서 세팅된 값으로 폴리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는 다시 이와 같은 값으로 여기 클릭했을 때 만들어지기 원한다. 그럼 여기를 선택하고 에디트 메뉴에서 세팅 값을 초기화시켜주면 됩니다. 리셋 세팅.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지고, 난이 값이 마음에 안 들어. 좀 크기는 좀 키워줄래? 3배로, 3배로 키워주겠다.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고 한번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스피어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초기화 시켜놔야겠다. 그러면 리셋 세팅 해줍니다. 그리고 클로스를 해주면 됩니다. 이 마야를 가지고 대화 상자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줄 때는 항상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이 세팅 값이 여기에 그대로 저장돼 있으니까 리셋 세팅스를 선택해갖고 이 옵션들을 디폴트 상태로 초기화시키고서 내가 원하는 세팅을 다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좀 지워주겠습니다. 얘도 지워주고, 얘는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진 스피어고, 얘는 여기 대화 상자를 통해서 옵션을 좀
변경하네요. 만들어진 스피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면을 얘 같은 경우 좀더 많이 줬으면 또얘 같은 경우는 면을 좀 적게 줬으면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들을 수정할 수 있는데 얘를 선택하고 이제 얘는 잠깐 닫아주겠습니다. 얘는 이쪽 채널 박스로 가서 이쪽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폴리스피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왔고 얘는 면수를 이렇게 좀 줄여줍니다. 오, 얘도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좌우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면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폴리스피어로 가갖고 너무 좀 적으니까 그런데 한 10, 10 이렇게 변경해주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변수가 좀 너무 좀 적은 것 같다. 그럼 얘도 한 15, 탭 15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좀한3 정도? 좀더 키워준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작업, 즉 히스토리를 변경하는 작업은 채널 박스 말고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터로 왔고 얘를 선택하고 면수라든지 크기를 좀 조절해 줘야겠다. 그럼 여기 폴리스피어 여기에서 폴리스피어라는 히스토리를 수정했듯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폴리스피어 2란 노드로 이동합니다. 노드를 이동해갖고 여기 레디어스를 1로 해줄래? 또뭐 섭디비전을 10으로 해주고 탭키 누르고 10또 이런 식으로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얘들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다시 크리에이터 메뉴로 가갖고 폴리곤 이쪽으로 와서 얘 보면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큐브를 선택하면 큐브가 홈키를 눌러서 잠깐 홈키를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메뉴로 가서 다시 띄워내고 한번 큐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Y Z값이 0인 지점에 큐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항상 XYZ가 0인 지점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이 0인 지점이 아니고 다른 특정 지점에 특정 크기로 디폴트 여기서 설정한 값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크기로 좀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체크해줍니다. 여기 체크해주고 스피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어를 클릭하니까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드래그하라고 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스피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큐브 선택해 보겠습니다. 큐브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드래그해. 그리고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선택하면 사용자가 직접 드래그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하다 보면 이 옵션은 별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냐? 내가 큐브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럼 큐브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 이용 안 하고 그냥 얘를 선택해준다. 얘를 해주고 크기를 조절해야겠다. 그럼 적당한 크기로 R키를 누르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준다. 여기다가 면수를 조절해야겠다. 변수가 좀 추가되어야겠다. 그럼 이 엣지를 나눠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폴리 들어있는 폴리 큐브 노드로 가갖고 여기서 면을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트리뷰트 에디터 말고 채널 박스로 가갖고 폴리 큐브로 가갖고 섭디비전 값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폴리곤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이쪽이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Shift 키를 누르고 빈 공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여기서 그냥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해주고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또 옵션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레디어스 좀 키워줘야겠다. 2로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이쪽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기본 세팅 값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